이제 더 이상 엔진밖에 없다. 아저씨 고생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지금 차량은 535i N55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일단은 시동 걸 때 냉간시에 부조가 있다라고 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계속적인 부조로 인해서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했었대요. 수리는 일단 인젝터 6개 전부 다 교환하고 점화 플러그와 코일까지 전체 교환을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제 엔진을 결국은 수리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입고를 해주셨어요. 한번 차량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차량의 연식은 2010년 535i. 차량은 지금 블루로 랩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차량 주행 거리는 리모컨 배터리 교환하라고 하네. 188,746km예요. 초창기 때 F10 모델이고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결함도 지금 점등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차폭등, 주간 결함등, 주간 전조등 결함 다 뜨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아예 미등이 안 들어오는 상태네요. 지금 보면 지금 미등이 켜 있는 상태인데 운전석 쪽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이쪽에 제논 램프의 그 모듈이 고장 났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진단기를 한번 먼저 연결해 볼게요. 지금은 차가 덜덜덜덜 떠는 상황이에요. 지금 차량은 계속적으로 떨림 상태가 있고요.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 있고 구동장치 이상이 점등돼 있어요. 구동장치 이상은 뭐 엔진과 미션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으면 점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동장치 이상 뜨는데 뭐가 고장 났습니까? 그런 거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 지금 현재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결함, 그리고 엔진 경고등, 그리고 차량이 덜덜덜덜 떠는 증상, 그 세 가지가 현재 이 차량의 증상이고, 드라이브를 넣으면 뭐 심하게 떨리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카메라를 놔두면 표현이 될까? 손떨방이 작동돼서 안 될 것 같은데.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 상태는 굉장히 불규칙한 상태고, 엔진의 런도 뭐 열받았을 때 멀쩡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진단기 상에서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DM 이쪽 고장 코드가 총 7개가 나와 있어요. 실화 다수의 실린더 랜덤 미스파이어 코드가 있고요. 배기가스 악영향 코드, 1번 실린더, DMTL 누유 진단 펌프 트리거링 플러스로 달락. DMTL도 고장 났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엔진 경고등과 관련이 있고, 1번 실린더가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자, 한번 뭐 작업했는지. 코일도 신품, 그리고 인젝터도 다 신품으로 6개를 다 교체를 했다고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엔진밖에 없다, 그렇게 진단을 했대요. 특정 실린더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젝터 또는 점화 코일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인젝터나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교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수압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물론 뭐 소모품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해봐야겠어요. 들어와. 뭐지? 응?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아니야? 재수없어해?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나도 재수 없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 한번 여기 불 튀는지 한번 먼저 보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터기를 제가 갖고 오질 않아서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불꽃이 튀는 걸 확인하려고 해요. 자, 실험 한번 걸어봐봐. 됐어. 일단 플러그에서 불꽃이 튄다는 거는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 그리고 코일로 가는 전기까지 점화 장치 쪽에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기계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아니, 이건 무슨 고장이에요? 모르겠는데? 일단 압축압력 재봐야 되고. 네. 압축압력 게이지랑 내시경 이번에 새로 샀거든? 네. 퀵으로 하남에서 지금 일단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네. 그거 오면 안에 압축압력 테스트 해보고. 이 불도 켰어. 이거 아까 내가 이렇게 꽂아서 무식한 방법이지만 테스트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좋아요. 불 튀는 거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휘발유 한번 그냥 붙어버리지 했는데 불 잘 튀더라고. 현재는 1번이 제일 심한 것 같아. 그리고 랜덤 뜨는 거 보니까 1번 외에도 있다는 건데 1번이 지금 일단 실화가 뜨고 있어. 근데 불은 튀어. 불이 튀면 코일 문제없고 플러그 문제없고 점화 코일로 들어오는 배선도 컴퓨터도 문제 없다는 얘기인데 뭐 인젝터에서 연료가 안 품거나 아니면 뭐 실린더가 실제로 죽었거나 이 배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압축압력 재보는 게 맞겠지 뭐 기계적으로. 오일을 타고 좀 봐봐. 내가 봤을 때 가스켓을 안 바꾸고. 와우. 오 마이 갓. 가스켓이 정품 비싸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실리콘만 발라서 조립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뜯었으면 애프터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실리콘이 더 비쌀. 그 새 중고차 팔려고 그냥 이렇게 수리만 하고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씁쓸하다. 하드웨어적인 거 점검하고 문제 없으면 이제 인젝터 쪽에 배선이나 컴퓨터 문제라고 봐야겠지 뭐. 그럼 오면 보자고. 내시경 내가 죽이는 거 샀어. 이거 봤어요. 이거. 이거 아니 요건가? 자, 일단 압축압력 게이지를 이렇게 연결하고 압축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1번 먼저 압축압력 재볼게요. 120이 조금 안 나오는 상태의 압력이 나와요. 자, 이번에 2번 압축압력 재볼게요. 한번 실험 걸어봐봐. 압력 차이가 좀 발생이 되네요. 2번이 압축압력이 좀 더 높게 나오고 1번보다 2번이 높아요. 1번이 압축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고 내시경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시경은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굴절이 되는 내시경이에요. 재밌는데? 이게 꼭 뭐 아 이거 꼭 그거가 생겼다. 아, 왜 꼭 제 앞에서 이거 하냐고요 맨날. 너무하셔 정말. 자, 일단 밸브 쪽에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 뭐지 열렸구나. 눈으로 보이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밸브 쪽에는 물론 이제 압축이 그냥 조금씩 새는 거는 이걸로 알 수가 없긴 한데 눈으로 보이는 걸로는. 실린더 쪽은 스크래치가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치? 네. 특별한 거 없잖아 이거. 네. 렌즈 보니까 화질이 좋네. 네. 근데 왜 압축이 떨어졌지? 작은 놈이 배기 밸브지? 요거. 네. 얘가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여기랑 편차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실린더 쪽은 너무 깨끗한데. 깨끗해. 압축이 떨어진 거는 여기 이상하다. 여기 오일이 좀 묻어 있다. 여기. 그치? 네. 여기 오일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데. 오일이 약간 묻어있고
실린더 스크래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치. 여기 상태는 실린더도 비싼 거. 특별히 나쁘지 않은데. 열어서 눈으로 보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진짜 좋다.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지 않아? 네. 저는 차량을 리프팅해서 차량에 오일이 누유되는 지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엔진 오일이 누유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공기가 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엔진 안에 부합으로 형성된 엔진은 실이나 그런데 오일 누유가 있으면 공기의 양이 안 맞아서 부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가능성은 좀 적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처럼 1번 실린더처럼 특정 실린더를 지칭하는 경우보다는 랜덤으로 1번, 5번, 뭐 6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해요. 인간극장 찍는 것 같다야. 띠리리리 리리리리. 그 음악을 아까 리프트 딱 밟았을 때 해야겠다. 빵. 띠리리리. 이게 지금 근데 앞에서부터 흘러내린 거냐? 크랭크 실에서 센 것 같지 않아? 지금 현재 크랭크 실에서 지금 오일 누유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오일캔에서 샜을 수도 있고 실에서 샜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압축이 떨어졌잖아.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꾸 착각하게 된다. 압축이 떨어졌으면 일단 엔진 내려야지. 실도 다 바꿔줘야겠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엔진의 압축 압력이 1번이 한 30% 정도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자체의 수리는 불가피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미션 오일도 이게 앞에서 흐른 거가 아니라 샌 거지. 뭐 이래 이거? 뭐 상한 게 없지? 일단은 이거는 차주분하고 상의를 해보고 작업의 방향을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면 쉬지. 왜 그런 거 같아? 아니, 직감. 직감. 내도 직감 정비는 또. 직감 기능 장이잖아. 직감은 또 최고지. 명장. 일단 뭐 다 분해해보면 뭔가 원인이 나오겠지. 그치? 조금 단. 일단 분해해보고. 그러고 원인이 안 나오면 차를 내가 사? 535가 갖고 싶었는데 옵션 좋더라고요. 아, 그래? 네.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자, 또 들어가? 또 늘어? 월급 받는 날인가요 제가? 아저씨 고생하시네요.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 걸린 거 아니에요?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편집을 내가 안 하니까 뭔가 단점들이 좀 존재해. 이게 내 일상을 숨길 수가 없네. 나는 뭐 인생이 깨끗하니까. 그치? 깨끗했나? 깨끗해. 예, 오일을 약간씩 넣어놓고 습식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아까보단 당연히 압축 압력이 상승하겠죠? 돌려봐봐. 120이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상승한 압축 압력이 나왔고, 아까 분명히 120이 조금 안 됐었으니까. 다시 한번 2번 시동. 별로 편차가 안 보이네? 건식에서는 압축 압력이 차이가 한 30% 정도 있었거든? 근데 습식에 가서는 압축 압력 차이가 없어졌어. 아니,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아까 120 조금 넘었으니까. 오일을 넣었었는데 괜찮으면. 링의 문제 아니야, 링. 피스톤 링. 피스톤이나. 1번 다시 한번 재볼까? 아씨 뭔가 1번 2번만 재주신 거예요? 지금 어차피 미스파이어가 1번만 있으니까 2번에 미스파이어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라
1, 2번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2번이 정상이라고 간주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지. 자, 1번 고고. 됐어. 아, 여기 압축이 아예 안 나온다. 다시 한 번만. 됐어. 야, 완전히 떨어진다 1번이. 안 올라가. 아까는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데 지금은. 얘 왔다 갔다 할까? 아까 120이 좀 안 됐어. 근데 왜 지금은 안 올라가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네. 내시경 다시 한번 넣어봐. 배기밸브 상태랑 연수실 대가리 쪽 상태는 일단은 열어보기 전에 모르겠다. 연장 안 들고 있으면 자는 것 같아. 그냥 갈게. 저거 최종적으로 엔진을 내려오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헤드가스켓 터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하고 해야지. 송과장의 키가 몇이야? 77이요. 77? 경찬이는? 130? 73? 83이야? 와, 되게 크구나. 뚱뚱해? 네가?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은가? 등신이야. 키가 몇이야? 80이요. 80이야? 아씨, 여기서 놀지 말아야겠다. 몇이에요? 어? 아니, 우리는 호빗들이라 저쪽 세상에 가야지. 난장이들 세상. 하남을 가도 내가 제일 작아. 아씨, 샵을 하나 더 차려서 조그만 사람들만 뽑아야지. 젠장아, 같이 못 놀겠다. 갈게.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지금 차렸어요, 원인은. 여기 보면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마음에 들어? 어때? 망가진 게 다 보여요.